오늘이 쉬는 트랙, 문과생 취업 지자체 보험입니다. 다음 달 전국학제 왕과 여왕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어디에? 바로 이태원에! 드래킹과 킹들의 축제, 서울 드랙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인데요. 생소하다고요? 드랙이란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성별에서 벗어나서 의상과 메이크업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대중문화로는 킹키부츠와 헤드윅 같은 유명 뮤지컬을 통해 접해왔었죠. 올해로 두 번째 문을 여는 이 퍼레이드는 작년 하루 만에 무려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을 동원! 어마어마하죠. 올해에는 사진전, 퀴어 영화 상영회, 퍼레이드와 부스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대요. 5월 3일부터 5일까지 금, 토, 일 3일간 열릴 예정인데요. 드랙 문화에 관심이 있고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문과생들 이제 문송합니다. 같은 차 그만하자고요. 올해 LGU+ 신입사원 절반 이상이 인문계열 출신이었거든요. 그것도 경영학과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시각영상 디자인학과, 소비자학과처럼 전공도 다양했습니다. 기업에서 문과 출신을 많이 채용하는 거 솔직히 흔한 일은 아니에요. 이공계 출신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호하기 때문이죠. 통계를 봐도 의대, 약대를 빼면 취업률 1등 공학계열이고요. 근데 5G라는 새로운 기술 앞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순간 간을 맞은 통신 회사가 왜 공대 말고 인문계를 찾았을까요? 기술이 인간에게 가져올 가치를 고민하고 그걸 고객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인문학적 사고에서 나온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문과 출신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문과, 이과 다 각자 잘하는 게 있고 꼭 필요하니까요. 문과생들도 기죽지 맙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짜 보험에 가입돼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지역별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지자체가 보험사랑 대신 계약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돈은 안 내도 돼요. 보험료는 우리 지역이 전액 부담하거든요. 전입신고하면 저절로 가입되고요. 개인보험이랑 중복보험도 가능합니다. 보통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사고, 교통사고, 성폭력 범죄 같은 상황들을 보상해요. 보장되는 한도는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고 당했을 때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이거 진짜 이득인데요. 몰라서 혜택 못 받으면 아깝잖아요. 우리 지역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 한 번씩 해보자고요. 짠. 아, 우리 동네 없어요. 분발해라! 여러분, 활기찬 월요일 보내셨나요? 저는 벌써 지쳐요. 그래도 우리 힘내자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Bye.